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효성중공업, 태광, BK락, 형광밴드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해서 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인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올 3분기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중공업 부문이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공업 부문 같은 경우가 수익성 높은 해외 매출, 해외 수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 인수했던 미국의 이제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제조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럽이나 사우디, 아프리카 등에서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수주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뭐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초고압 변압기 주요 고객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서도 국가 전력망 확충 수주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그리고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해외 신규 수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해외 신규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 매출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수익성까지도 개선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수주 잔고가 3분기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작년 연말의 수주 잔고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은 저희가 보통 피팅 관련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뭐 결국은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LNG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를 보는 겁니다. 반이음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중동이나 북미 이제 LNG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련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특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유럽 등에서 북미산 LNG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결국에는 북미에서 LNG 증설 프로젝트라든지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피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피팅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태광이 가격 협상력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 협상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가격을 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태광 같은 경우에는 LNG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라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수주에 따라서 가격 협상력을 가지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까지도 기대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